불편하네요. 진짜 고민은 꼬리물개예요. 꼬리물개예요. 아, 꼬리도 그래서 분대가 한 게 있구나. 아, 그러네. 아기가 생 후 6개월 때부터 이제 꼬리물개가 심해져서 급한 마음에 가정 방문 선생님을 먼저 불렀었고요. 그때 이후에도 강도가 더 심해져가지고 급박하고 너무 무서워서 아예 외부에 있는 훈련소에 한 4개월을 맡겼었어요. 위탁소에서도 6개월 동안 있었구나. 잠깐만. 아무도 없는 것 같죠, 그죠? 네. 이미 뭐 잠에서 깨고 보니까 뭐 이름 벌어져 있고 그때는 진짜 참담했습니다, 아주. 피가 피곤하네요. 마음이 우선 너무 아프고요. 놀라고 겁나고 얘를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막 피를 보니까 우선은. 제일 걱정되긴 했어요. 그래, 그래. 사실 저럴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게 먼저입니다. 사실 맞아요. 잘하신 거예요. 아하. 벌써 저 진지게 치료하느라고 저 털을 다 깎았군요. 아기의 지속 반복적인 행동들,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이런 행동들이 행동학적인 원인일지 아니면 어떤 신경학적인 원인일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인데요. 관절염증이나 알러지 이런 것들은 크게 의심되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골격계 쪽 봤을 때도 아이의 통증을 유발할 만한 큰 원인이 발견되지 않습니다. 어떤 일일까? 원인이라도 알면 진짜 어떻게든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했을 텐데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너무 답답해요. 누야, 이거 먹으면 안 된대. 꼭 불쌍한 옷도 다녀. 하나 줄까? 조심할까? 가. 괜찮은 줄 알았던 것 같아.
이제. 시도 때도 없는 것 같아요, 동희는. 불편하면 갑자기 돌변하는 것 같아요. 아, 저게 시도 때도 없이 잘하는구나. 얘 잘 보고 있어? 갔다 와. 뭐가 또 깨? 갔다 와. 동희야, 이리 와. 일로. 일로. 누나 옆에 있어. 어디 갔죠? 놀랬죠? 아니야. 그만. 알겠어, 알겠어. 아니야, 그만해. 그만. 좀. 아이. 걱정되니까 또 너무 답답하겠어요. 그쵸. 왜 짜증이 나, 뭐가.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이유를 모르겠네. 아이, 아니야. 그런 거래, 그냥. 아니야. 둥이야, 그만해. 둥이야, 그만해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들어, 다쳐. 들으라고. 그만, 들어. 그만. 다친다고. 손 다친다고. 아니야. 그만. 둥. 둥이, 그만. 그만. 왜 그래, 왜? 아니야. 그만. 그만. 아니야. 힘이 너무 세니까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면 얘가 더 돌아요. 그때는 이제 더 잡기가 힘들어지니까 많이 좀 심장이 두근거리기는 해요. 지금 두 살밖에 안 됐는데도 이 정도의 문제를 보이는데 나중에 뭐 애기가 나이가 들더라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은 없었어요. 에이그. 신랑 이쪽 방 어디다 냅뒀어? 나 내 눈에 안 보이는데. 어디 갔냐? 나도 한번 찾아볼게. 아, 불안해요. 뭐가 없어졌구나. 너 다 빠진 거 같은데? 아, 안으로 말린 거네. 꼬리가 안으로 말렸어. 보이지 않는 거 빨간 살이. 아까는 안 보였는데. 아까는 안 보였어. 또 혼자서 또 돌아왔어요. 좀 세게. 그러다 보니까 드레싱이 테이프와 접착력이 좀 약했는지 쑥 빠져버리더라고요. 아하. 잡아야지. 이거 다 빠졌지, 이제? 어. 거기 아직까지도 꼬리가 이렇게 지 살이 보이면 그러네. 아, 돌면서 빠졌구나. 붕대가 벗겨졌을 때 자기의 맨 꼬리를 보면은 계속 꼬리 물기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. 아, 병원? 응. 하도 여기 8시까지잖아. 거기도. 아, 또 야간이라. 그나마 입하고 저희가 제일 늦게 하는 건데.
난리쳐도 해야 되나? 분배를 스스로 하면 좋은데 스스로 하기가 힘드시니까. 지난번에 크게 다친 일이 있었으니까. 맞아. 아니, 이 최대한 안 건들려고.